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샌디스크 울트라 듀얼 드라이브 룩스 USB 타입 C 제품입니다. 외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고, 상단에 샌디스크라는 로고가 인쇄되어 있고, 줄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목걸이나 차키에 걸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기본은 USB A 타입인 USB 3.1 Gen 1 스펙을 가진 제품이고, 반대로 수임해서 돌려주게 되면 Type-C로 변경이 됩니다. Type-C를 사용할 때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요즘은 최신 컴퓨터에도 Type-C 포트가 있기 때문에 PC에도 사용이 가능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USB A 타입은 PC나 노트북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사용해 볼 제품은 용량이 1테라 제품이고, 전선 속도는 150메가 제품입니다. C타입일 때는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주게 되면 자동으로 설치해 놓은 메모리 존이라는 앱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요. 보이시나요? 샌디스크 드라이브 현재 안에 데이터가 자동으로 확인이 되고, 제가 파일 복사해 놓은 메모리 존의 백업 항목에 보면 포토, 뮤직, 비디오 이렇게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뭐 분리하실 때는 그냥 빼시면 되고요. PC에 사용하실 때는 동일하게 C타입에서 USB A타입으로 변경하고, 노트북에서 지원하는 USB 포트에 꼽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PC에서 인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데이터 전송 속도라든가 용량, 뭐 아니면 어떤 스펙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블로그에서 좀 더 다시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제 블로그에 놀러 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